성탄절을 앞두고 진열장에 전시된 트리들. 얼핏 보기엔 평범한 트리지만 자세히 보니 절반으로 뚝 잘려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반트리.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세태에 맞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성탄절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큰 거는 공간도 차지해서 방 다리도 없고 작은 거는 너무 작아서 다리도 안 보이는데 이거 반반트리 세워놓고 친구들 불러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면서 파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한 드레스의 향연. 감각적인 여성 드레스 20여 벌이 어우러져 대형 트리를 이루었습니다. 조명 등 사이로 드러난 드레스의 재질과 기하학적 패턴. 건물 3층 높이의 초대형 사이즈. 이색적인 트리에 흠뻑 빠진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원래 패션 쪽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서 드레스 트리를 보니까 되게 독특하고 스타일리시한 트리인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어요. 오밀조밀 구슬이 가득 매달린 트리. 장애 아동들이 손수 만든 트리에는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프로메스센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라고 만드는 트리입니다. 서울 곳곳의 트리들은 모양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훈훈한 연말 정취를 더하며 성탄절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TBS 양가희입니다.